191회 특별회차 정산회계 1급 기출 강의 실무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산회계 1급이 우리 91회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해가지고 두 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은 89회차에 취소가 되었죠. 근데 응시생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산회계 1급을 제일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취소가 되다 보니까 시험을 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91회차에 특별히 정산회계 1급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을 쳤던 거죠. 근데 오전에 이제 특별회차를 쳤고요. 오후에 91회차를 쳤는데, 물론 이제 한국세무사의 배려로 인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다는 것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죠. 이유가 오전에 쳤던 특별회차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전산회계 1급처럼 좀 난이도가 무난했어요. 평이하게 간 수준이었는데, 오후에 쳤던 91회차가 거의 뭐 급과 극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진짜 학생들이 문제 보는 순간 멘붕이 오겠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이제 난이도가 있잖아요. 좀 비슷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뭐 한국세무사에서 뭐 이렇게 내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말릴 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험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91회차가 어렵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5회독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요.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만 풀어도 70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운이 없다. 뭐, 합격률이 뭐, 나는 높을 때 졌다. 뭐, 낮을 때 졌다. 뭐, 그런 게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시험을 칠 때, 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아는 걸 어떻게 한다? 끝까지 푼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자, 전산회계 1급 이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회차. 일단 A형 풀 거고요. 감독관 확인번호는 190입니다. 자, 로그인하시고 메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네, 실무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가구가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죠. 3기 회계 기간은 당연히 202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기출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1번하고 2번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일단 선생님이 빠르게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하면 되죠? 거래처가 등록 가셔가지고, 맨 밑에다가 몇 번, 1037 적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누굽니까? 네, 상록가구죠? 그 다음에 유형 선택은 3번에 동시화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번호가 314, 81, 35237. 그 다음에 성명은 김재욱.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구,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가 되는데,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되어 있죠. 그럼 대전광역시 서구 유동로 641 해가지고, 뭐 괄호에 있는 것들은 보통 밑에 많이 적더라고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위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율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율은요, 뭐 선급금, 선수금, 금액 틀린 거 맞추면 되겠죠. 그럼 선급금은 지금 현재 대한이가 400, 민국이가 550인데 민국이가 틀렸네요. 550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은 누굽니까? 한강이가 280인데 820 잘못되었죠. 280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동강이는 없죠. 그 밑에다가 F2 누르고 동강 검색해서 얼마 260만 원만큼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1, 2번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거라 믿고요. 중요한 건 3번이죠. 자, 3번 별표. 자,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정기분 손익계산서, 임경총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령하세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죠? 그렇죠. 관련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그렇죠? 쌤이 항상 보여주는 이 틀이 있지만은, 요 쌤이 그냥 풀이할 때만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요, 이거 그려가지고 푸는 거 아닙니다. 연습만 많이 하시면은, 뭐, 요런 내용들은 충분히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감을 볼 건데, 복리후생비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게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그럼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가면 돼요.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찾아요. 그렇죠?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 금액이 첫 번째 3,350이 아니고 올바른 금액이 옆에 얼마? 2,3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금액을 2,35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문제가 주는 첫 번째 미션은 다 끝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엔터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기 순이익이 바뀐다고 했죠. 자, 쌤 엔터 한번 쳐볼게요. 당기 순이익을 바라보면서 엔터. 어떻습니까? 5,057만 9,900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5,057만 9,900원을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자동으로 잉여금 적응계산서 뜨죠. 뜨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579900. 579900. 그쵸? 이렇게 적어주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당기순이 바뀌었죠. 그럼 이게 시작을요.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손익계산서부터 지금 틀어졌죠.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당기순이 맞추고 이렇게 2월 2익률은 맞추면 끝나는 문제죠. 알고 있죠? 그럼 당기순이 끌어안고 어디 간다? 잉여금 적응계산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손익계산서는 다 했으니까 끄고 정기분 잉여금 적응계산서 가셔가지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당기순이익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여기에 풀로 오기 눌러가지고 얘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맞으면서 요두 개의 합친 금액이 당연히 이렇게 변하겠죠? 123500. 그럼 요 123500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적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못 외우니까. 123500000. 그래서 이걸 끌어안고 종착역 어디? 예,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끄고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이거의 입력은 안 맞죠? 그래서 차변대변 안 맞고 차익이 틀어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123500000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바꾸니까 당기순이익 틀어지고 그 얘를 끌어안고 잉여금 적응계산서 가서 당기순이익 맞춰주시고요. 잉여금 적응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2월 이익잉여금 틀어지니까 요거 끌어안고 재무상표 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이제 1번 파트 1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파트 2 문제 2번 일반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클릭하시고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있죠? 네,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날 수재민 돕기 위하여 당사가 만든 원가 500의 제품을 부산광역시청에 기부했습니다. 자, 당연히 기부했으니까 7월 3일 날에 자변에 뭐, 기부금. 그쵸? 얼마? 5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돈준게 아니고요. 제품을 준 거죠. 대변에 뭐다? 제품, 원가, 500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감점 처리되는 거 알고 있죠? 왜요? 분괴는 맞는데, 제품이 원래는 판매 목적이죠. 근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죠. 어떤 용도? 기부금으로 쓰이고 있죠? 그럼 저변 안에 몇 번? 8번 타계정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번에 시험만 치면 꼭한 개씩 나오니까요. 절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2번. 7월 4일 날 당사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은 당좌 수표를 반영하여 주었고요.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 원입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7월 4일 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주인 씨가요, 회사를 해가지고 뭐다 건물 지을 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땅 들어오죠? 자,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 나간다 대변. 그럼 차변은 뭐예요? 토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얼마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1억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왜요? 공정가액은 1억이죠. 그러면 1억짜리가 들어오지만 이전 비용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로 취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취득입니다. 그러면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죠? 원가에 포함하니까 1억 200으로 봐야 돼요. 근데 대변에 돈 벌었죠. 왜? 1억은 공짜니까. 그럼 이거는 뭐다? 자산 순증액으로 대변에 공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1억.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뭐 이전 비용. 이전 비용은 당연히 내가 줘야 되겠죠. 주주한테 가가지고 주주야 미안한데 너돈 많으니까 이전 비용도 내주면 안 되겠니? 아, 그건 아니죠, 진짜. 그쵸?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줬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확정 거죠. 기여형. 뭔지 알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50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 중 50%는 공장 생산부 거고요. 나머지는 본사 영업부 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대변에 뭐? 자, 7월 며칠 날? 5일 날에 은행에다가 보통예금 맡겼죠? 그럼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850. 자, 직원들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도 퇴직금을 잘 챙겨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맡기는 거죠. 자, 이런 걸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럼 기여형은 차변에 뭐로 공개하죠? 맡기는 순간 직원들의 통장으로 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을 주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뭐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공장이 몇 프로? 50%, 생산직이, 아참, 영업부가 50%니까 반반이죠. 그러면은 500번 때 퇴직급여 해가지고 절반, 얼마? 425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영업부의 퇴직급여는 800번 되니까,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절반 얼마? 425만 원,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기여형이 아니고, 확정급여형이었다면, 차변의 답은 뭐죠? 그렇죠.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확정급여형이었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4번입니다. 7월 22일 날 이자 수익 3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액 46,200원 떼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자,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것. 야, 답을 주고 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이자를 벌었으니까, 자, 7월 20일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일단 이자 벌었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죠. 얼마? 네,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세금을 떼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이 세금 떼인 거 어떻게 분개하죠? 나중에 결산 때 우리가 법인세를 구해가지고, 맞죠? 계산을 해야 되는 법인세인데, 그 법인세의 일부를 내가 떼인 거죠. 그러니까 떼이면서 낸 거죠. 즉, 결산 때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낸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세금을 먼저 내었다.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얼마? 그렇죠. 46,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들어오죠?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거죠. 알고 있죠? 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연습합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자를 주었던 상대방은 어떻게 분겼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자 수익이니까 상대방은 뭐다 자변에 이자 비용으로 분겠겠죠. 알고 있죠?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뗐죠. 뗐으니까 대변에 뭘로 분겼을까요? 예수금이지. 왜? 세금을 떼가지고 나중에 국가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으로 분겼겠죠? 그래서 선납세금의 반대는 누구이다? 예수금이다. 같이 공부하세요. 기본 강의 때다 얘기 드렸으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문제 봐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니까 9월 28일 날 매출 거래처인 대한유통의 외상 매출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소금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의 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외상값 받은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9월 28일 날 외상값 대변에 사라지는 것부터 분개합시다. 그럼 대변에 사라진다. 누가?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누굽니까? 대한유통 달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얼마?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유통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약소금 보이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배상한 게 아니고 대한유통이가 나한테 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이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약소금은 맨 밑에 발행인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국상사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기.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린가 하면은 대한유통이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1,000만 원만큼은 민국이한테 좀 받으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오면 거래처를 민국상사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변에 들어온다 뭐. 받을 엄 들어오죠. 상대방이 주던 아니면은 뭐 민국이한테 받으러 가던 일단 나는 돈 받을 사람이니까 무조건 차변에는 뭐다? 받으러미에요. 대신에 민국이한테 받으러 오고 있으니까 민국 상사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5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다? 보통예금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1,500이 되는 거죠. 자, 6번. 6번은 쉽죠. 9월 말일 날에 영업부의 건물의 재산세. 뭐죠? 800번대 세금과 원가. 그쵸? 그 다음에 제조부서의 건물의 재산세. 요거는요. 500번대 세금과 원가. 요걸 어떻게 했다? 모두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분개하죠. 이런 건 쉬운 거니까. 자, 9월 30일 날에 차변에 누구부터? 우리는 뭐 문제 따라가죠. 영업부에서 먼저 낸 것부터 합시다. 재산세. 자, 세금과 공과. 영업부는 800번대. 문제 보니까 얼마? 120만 원. 자, 제조부는 얼마입니까? 130이죠?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 비용으로 얼마? 130. 그럼 합이 이제 250 줘야 되는데 이걸 뭘 주었다?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얼마? 250이 되겠네요. 현시간부로 1번 연표이며 불이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매매출 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출 연표 클릭하시고요.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월 1일입니다. 이안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 체크하시고요. 자, 쌤이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상용계산서 체크라고 했고요. 매매추천표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이유가요. 품목이 두 개입니다. 자, 이때는 복수거래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8월 1일 날 볼게요. 자, 8월 날 보니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딥니까? 네, 과세매출이죠?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11번 매출의 과세. 자, 품목이 두 개일 때는요, 요 위에 복수거래, 요 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누굽니까? 네, 책상,
자, 수량 몇 개? 20개. 단가는 80만 원. 그러면은 알아서 16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네, 의자 몇 개? 100개. 네, 단가는요? 네, 6만 원. 그럼 600에 60만 원. 다 했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하단에 있죠? F7, 탭, ESC 셋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그냥 탭 누를게요. 탭. 그럼 올라오죠? 그럼 책상 외에 해가지고 공급가액, 보가세 합쳐서 이렇게 표시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거래처 적죠. 누굽니까? 네, 이안 상사고요. 자, 전자상거래 체크하죠. 전자니까. 분괴는요? 분괴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대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단 제품을 판매한 건 맞는데, 대금이 보니까 여기 일부가 어음이고, 일부가 뭐예요? 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보가세 수분 맞는 거죠. 차변에마다 돈 들어오는 거 분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 어음 들어왔으니까 다 들어옴이죠. 요거, 이한 상사 거래처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건 어차피 뭐 별일 없으면 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고요. 자, 800에 나머지 1620원 누가 들어온다? 이건 외상이죠. 외상이니까 차변에마다 외상 매출금으로 분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외상 매출금 거래처 이한 상사 잘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매매 전편은요 오히려 쉬워요. 유형 선택만 잘하면은요. 물건을 팔면은 돈 들어오는 거 분괴하면 되고요. 물건 사오면은 돈 나가는 거 분괴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흥민이의 체육대회에다가 증정한 물품으로 상패 납품해서 110만 원. 자, 보가세 포함되어 있다. 잘라야 되겠죠? 구입하고 전자상거래소 체크. 수취했고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처의 별표.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자, 이거는 일단 구입하고 상환계약서니까 원래는 과세인데 8월 6일 날입니다. 원래는 과세인데 적대죠. 그러니까 뭐다? 예,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 불공.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자, 품목은 뭐죠? 뭐안 나오겠네, 그쵸? 그럼 뭐라고 할까?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뭐 적대비 이렇게도 그냥 괜찮고요. 아니면 뭐 물품 이렇게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품목과 수량 단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되게끔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가세 포함이니까요. 나누기 1.1 해가지고요. 100만 원에 10만 원 잘라주시고요. 거래처는 상패닷컴. 자,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하시고요. 자, 분괴해야 되는데 혼합이죠. 아, 참, 불공조 사유부터 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불공조 사유는 F2 적대비. 그 다음에 분괴는 혼합. 자,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가 맞습니까? 아니죠. 적대한 거죠. 그럼 적대비로 분괴를 하셔야 됩니다. 몇 번째? 자, 이게 중요해요. 500번대 적대비를 쓰셔야 됩니다. 800이 아니에요. 왜? 원재료 매입처란 말이 나오면요, 쌤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장에서 가가지고 원재료를 좀 저렴하게 달라고 이렇게 뭡니까? 잘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처 나오면은요, 공장에서 가가지고 적당한 거예요. 원재료를 갖다가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500번대 적대비로 가면 되고요. 자, 대변에 돈 줍시다. 뭘로 줬다? 보통예금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9월 20일이고요. 생산직 사원의 명절 선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 받아왔죠. 자, 보니까 물품 가액이 92에 9만원인데 합계가 얼마예요? 99만원이죠? 오케이. 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9월 20일 날 어디 가죠? 매입에, 그렇죠. 현금 과세로 가야 되겠죠? 61번.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명절 선물이죠. 명절 선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밑에 보니까 그 현금 영수증에 수량이 나와 있네요. 얼마? 10개. 단가도 나와 있죠. 오른쪽에 9만 원. 아, 그래서 이게 90만 원에 9만 원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공급가 이게 이상하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현금 영수증은 우리 공급가와 부가세를 잘라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요. 그냥 여기다가 99만 원 적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자? 이거 다시 99만 원 적으면은 안 잘라지죠? 왜? 이거 일회용이잖아요. 기본강의 되겠죠? 일회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이상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한다? 90에 9만 원 이렇게 금액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로 마찰하고 영수증에 쓰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괴는 어떻게 하죠?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겠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준 거예요. 또 중간에 어떻습니까? 현금 해가지고 또 칸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온 거 맞지만 이거는 생산직 사원에게 선물 주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로?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가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9월 22일입니다. 자, 9월 22일. 뭐 이것도 쉬운 거죠. 구매 확인서. 또뭐 있었죠? 로컬 LC. 내국 시험장도 있었죠. 자, 이거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을 했답니다. 팔았죠. 다음 같은 영세율 전자상환기한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뭐 금액이 40개 단가 100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치를 팔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9월 22일 날 갑시다. 매출하고 일단 영세로 적용되어서니까 영세죠. 자, 12번 유형 선택부터 하시고. 자, 품목은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몇 개였습니까? 수량이, 40개 100만 원이었죠? 그럼 40에 100만 원 치니까 친절하게 4천만 나오고.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거래처 누구입니까? 거래처 누구지? 그렇죠. 그 영세로 사용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대미 가구인 건 알고 있죠? 또 우리 회사를 또 모르면 안 되겠죠?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그럼 이제 상대방은 누구다? 채움 유통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채움 유통으로 발면 됩니다. 그 전자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잠시만요. 왜 이렇지? 그다음에 영설 부분에다가 F2 누르시고요. 자, 어디에? 3번 내구시정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판 재화 엔터치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분괴를 해야 되는데, 자, 분괴는 어떻게 할까요? 분괴는 아, 전액배상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그래서 전액배상 여기다가 2번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괴를 잘 해주었네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에다가요. 별표 100만 개.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9월 27일 날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숍에서 사용할 도서를 구입했죠. 자, 도서에다가 별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대금 70만 원만큼은 우리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에 체크. 자, 그럼 이제 9월 27일에 가볼게요. 9월 27일에 가면은요,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카드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 아닙니까? 그럼 57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57번 카드 과세가 아니에요. 왜? 카드 과세는 과세 품목을 살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서는요, 부가세 이론 시간 때 얘기했죠.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면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세예요. 면세기 때문에 카드 과세가 아니고 카드 면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번? 58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 구입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하고 이제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면세니까 도서는 면세고요.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 좀잘 나오는 게 꽃이 있어요, 꽃. 그쵸? 꽃도 면세이죠? 꽃, 화분, 나무, 이런 거. 그쵸? 그래서 꽃과 나무, 그 다음에 도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실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품목은 이제 누굽니까? 도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이, 7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신선서적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사로 바로 커서 가는데, F2 누르고, 무슨 카드? 카드가, 잠시만요. 우리 카드죠? 네. 우리 카드이고, 본계는 카드로 가면 되겠죠. 근데 내가 사온 게 원재료는 아니니까, 뭘로? 책을 사왔으니까 도서 인쇄비로 본계면 되고요. 영업부 직원들의 워크숍에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다?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쓰시면 되고, 우리 카드가 달려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처가 우리 카드가 와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몇 번? 네, 6번입니다. 12월 6일날 독일의 포도사에서 상품을 수입을 했죠. 자,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세관계안서 체크, 공급가 4,000, 보과세 400을 인천세관 별표죠. 발급받고 이에 대한 보과세 400만 원만큼과 관세 800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관세는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12월 6일날에 수입하고 전자수입세관계안서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입세관계안서 나오면은 수입으로 유형 선택이 가죠. 자, 이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 거래처는 무조건 세관이다. 두 번째,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은요, 부가세 분계만 한다. 요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며칠이죠? 12월 6일. 네, 그럼 12월 6일 날. 일단 수입하고 수입세관계안서였으니까 매입의 수입 몇 번? 55번이죠. 자, 품목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상품을 수입했죠? 그럼 상품. 자, 얼마입니까? 4천만 원에 얼마? 4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래처는 독일의 포도사가 아니에요. 독일의 포도사한테 우리가 수입을 했지만 실제로 세관계안서는 누가 줍니까? 세관이 준다고 했죠. 자, 기본 강의에서 설명 다 드렸죠. 그러면 세관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거래처는 인천 세관으로 달아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거래처는 세관이다. 그 다음, 수입 전자니까 전자에 체크하고요. 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분계를 혼합으로 가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야,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냥, 부가세 분계만 하잖아, 그쵸? 그럼 부가세만 주었다 그러면은요, 전액 현금화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뭘 주었는가 하면은, 부가세 400과 관세 800을 현금으로 주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변에는 일단 부가세 대금은 400이 맞죠? 근데 대변에는요, 부가세 400과 관세 800을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1200이 나가요. 400과 800을 합치면 1200이잖아요. 그러면 120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쌤, 차변에 800 남네요. 그럼 이거는 관세를 주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금과 공과 아니죠. 왜요? 관세라고 하는 것도 상품을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수입도 매입이에요. 그럼 쌤 얘기했죠. 항상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한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매입하는 물건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도 원래는 상품 얼마? 그렇죠. 8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정답인데,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괄호 안에 뭐가 되겠죠?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상품이지만, 아직 우리 회사에 도착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미착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시키는 대로 미착품에다가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착품은 나중에요.
관세, 참, 세관에서 이제 우리 회사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착품 잡에 있는 아이가 대변에 사라지면서 잡에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안 나와있다면요. 상품도 답이고 미착품도 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미착품으로 공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착품을 써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위에 대변인보다 현금이 800이었지만 이 문제는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관세를 같이 주었기 때문에 이 관세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매매실현표 6번 문제까지 마감을 다했습니다. 문제 4번, 이제 오류 정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간 볼까요? 세금과 물가로 회계 처리한 전표가 있는데 임직원들에게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보통임금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세금과 물가가 아니고 뭐죠? 예수금이죠. 그쵸? 예수금인데 잘못 공개했네요. 그러면은 어디 가면 된다. 일반 전표 가져가시고요. 10월 10일로 가겠습니다. 자, 붕괴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붕괴가 잘못되었죠? 왜? 월급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세금 떼면은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이를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다?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차변의 예수금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 33만 7천 원, 대변의 부통예금이 33만 7천 원 이렇게 붕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11월 2일인데,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보수 공사. 아, 잠시만. 아, 참, 화면에 문제 봐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11월 1일 날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보수 건설에 3천만 원만큼의 보통예금을 줬고 수선비를 처리했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500은 뭐라고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죠. 그럼 수익적 지출은 주로 뭘로 공개하죠?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공개하고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유형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2,500이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2,500을 건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때요?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11월 며칠 날 일로 한 가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 3천만 원만큼 나간 건 확실하고요. 대신에 뭐다? 2,500이 건물이니까 요 수선비 3천에서 2,500을 빼요. 그럼 얼마? 500만 남고요. 그럼 이 2,500을 차변에 뭐?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 공개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이상으로 문제 4번 오류 정령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결산 문제이죠. 자, 결산 문제는 우리 순서를 아셔야 되겠죠. 첫째, 수동 공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 공개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 입력 후에 전표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다섯 가지 기억합시다.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요 글자가 보이면은요, 보통 예, 자동 결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 이 문제가요, 결산 문제가 자동 공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동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당사는 기중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을 했어요.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근데 12월 말일 날 현재 재고 실사를 해보니까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23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중에요. 소모품을 구입했죠. 구입을 했는데 우리 경리가 구입할 때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했다? 비용으로 소모품비 분개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일단 물음표로 공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돈 줬겠지. 그럼 대변은 뭐다? 현금. 뭐 대변에 현금 나가는지 보통예금 나가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차변에 뭐 비용으로 공개했다는 게 중요해요. 얼마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요, 이걸 먼저 떠올리고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말에 가니까 어떻다? 우리 회사가 재고를 파겠죠. 자, 소모품은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을까? 재고 파기 보니까 보관 중인 소모품이 23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냐? 23만 원치의 A4 용지가 있다면 23만 원치는 A4 용지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 썼으니까 당연히 뭐다? 비용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일날에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주방쌤이 색을 긋고, 자, 소모품비 중에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중에서 뭐다? 현재 기말에 23만 원만큼은 쓰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23만 원만큼은 소모품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변 어떻게 한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죠. 그렇죠?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자변에 그렇죠. 안 쓰고 남아 있다면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 23만 원. 정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쉽게 생각한대요. 처음에 비용 처리했는데 이 비용이 있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23만 원만큼은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그쵸? 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23만 원만큼 소모품비를 빼주고, 요만큼은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자산으로 그냥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로 오셔가지고 차별에 뭐 소모품 안 쓰고 남아 있는 게 얼마? 23만 원인데 그만큼은 비용 아니니까 대표님 어떻게 한다? 소모품비에서 빼란 얘기죠. 누구 거? 영업 거니까 800번대 비용을 대변에 소멸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2번. 보통예금계좌의 음수의 잔액은 350만 원만큼이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적절한 계좌과목으로 전환하시오. 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 뭐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돈도 없는데 350만 원만큼을 막거래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다?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니까 갚으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 하는 얘기입니까? 돈만 그렇게 마이너스로 빼쓰고 분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분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변에 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자, 마이너스 통장은 돈 빌린 거니까요, 나중에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자, 그렇죠. 누구입니까? 한길은행이죠. 자, 얼마? 3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분기를 안 했으니까, 그쵸? 차변에 뭐, 마이너스 통장을 썼던 얘기는요, 한마디로 잔고가 없는데 은행에 돈이 빌려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꺼내 쓴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떠있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 나오면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기하는 걸 그냥 통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게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 분기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도 이기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순과 이게 매출세액이죠. 대금 위에 포인트가 있어요. 관련 회계 처리하시오. 단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의 상계 후 전액에 대하여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리고 부가세 대금과 예수금이 주어지죠.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부가가치세를 상계 처리하는 분야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얘기했는데, 자, 1기와 2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기 예정만 가지고 얘기해 봐요. 우리가 원재료 사왔을 때는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 요금, 제품을 팔면은 대변에 뭐다?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렇게 공개하죠. 그럼 이때 이 부가세들은요, 자, 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요금은 이렇게 자기 자리가 매입세금 차변, 매출세금 대변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한다? 부가세의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에 말일 날. 그러니까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니까, 그쵸? 3월 말일자로 만다고 했죠? 상계 처리 분기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 예수금 사라지고, 부가세 대금 사라지면서, 매출세 마이너스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미지급 세금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날 납부할 때 차변에 사라졌다가 대변에 현금이 좀 든다. 이렇게 납부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가끔은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요, 환급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미수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뭐가 돼 있다? 미수금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미수금 돼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 사라지면서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분개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상계 처리 분개하고 납부 분개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뉘앙스가 상계 처리하라는 그런 분개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답을 외우세요. 차변에 뭐 부가세 수금 대변에 부가세 요금. 그래서 12월 말일날에 차변에 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얼마입니까? 밑에 보니까 3,250만 나와 있죠. 그럼 대변에 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죠. 얼마입니까? 네, 2,400원. 아, 2,400만 원 왼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850이에요. 결국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납부는 지금 안 하고 다음 달 25일날 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잠시 놓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분기하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분기는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1년의 시험을 이것을 치면은요 한두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니까 쌤이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를 다 드린 겁니다.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1, 2, 3번 다 했네요. 네, 이상으로 결산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조회로 가도록 하죠. 자, 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6번 조회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풀 건데요. 우리 조회 문제는 알고 있죠.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는 쌤이 요거 보고 하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이고요. 이걸 보고 하시면서 연습하시면은 이제 안 보더라도 어떤 장부를 찾아가야 될지 이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회 문제 풀 건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아니한, 무슨 말이죠? 불공제 매입세 얘기하는 거죠. 건수와 본가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야, 이게 참, 그쵸? 건수까지 물어보니까요, 좀 당황스럽죠. 자, 우리 이 문제 별표 하나 칩시다. 일단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면 되는 거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시면 돼요. 그쵸? 클릭.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날짜를 어떻게 하면 된다? 1기 언제입니까? 확정 묻고 있죠. 그럼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말까지 가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이제 매입세 불공제 요 16번 보면 되는데, 이게 건수까지 물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쵸? 그러면 건수까지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일단 여기로 오면 안 되고, 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어디? 회계 관리 가시면은요, 자, 요거 이 회차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장부 관리 가시면은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4월에서 언제까지? 예, 6월까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어떻겠다? 매입의 불공으로 보니까 요 매입 매출장이 어떤 장부인가면요. 그 매입 매출전표에서 유형 선택을 보여주는 그런 장부예요. 그 유형 선택을 보여주는 장부니까 그대로 3번에 매입을 클릭하면은 이런 게 떠요. 이때 불공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공만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면은 그 건수하고 공급 가형으로 보니까요. 건수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4월부터 6월까지 건수는 한 건, 두 건이니까 두 건을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 가액을 묻고 있으니까요. 공급 가액은 이 월계와 월계 두 개를 더한 거. 이거는 4월부터 6월이면은요. 이 분기 누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누계 여기에 두 건, 보이죠? 여기 합친 거죠. 두 건하고 공급 가액은 1600만 원만큼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 여기 누계는요, 그 1월 달부터 쌓이는 거기 때문에 요 누계는 보면 안 돼요. 이거는 1월 달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누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매 1600만 원. 이게 답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쵸? 좀 난해하게 좀 나왔다, 그쵸? 평소에는 잘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오시고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조원가가 가장 큰 월. 자, 큰 월이죠. 월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가장 큰 달러면 원래는 뭐다? 총계정 원장인데, 쌤이겠죠? 총계정 원장은요, 가장 큰 달러일 때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죠? 4월부터 6월까지 가더라도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분기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는 조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계정 원장 가시면 안 되고 일월계표가 가가지고 하나하나 조회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4월에서 언제까지? 아, 잠시만. 일월계표 맞죠? 오케이. 월계표 넣으세요. 그러면 4월에서 언제까지? 4월까지 해가지고 제조원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요 금액이 가장 큰 달이 언젠가 물었으니까 제조원가 4월 달에는 6396000 체크해야 되겠죠. 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5월에서 5월까지 넘으면은 제조원가가 얼마? 13000돼 있죠. 그럼 일단 현재로서는 5월달이 제일 크죠. 이제 6월달 남아있습니다.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8420200이죠. 아, 그러면 언제가 제일 크다? 5월달이 제일 크니까 5월달에 제조원가인 13000000 이 금액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잠시만요. 어디 갔지? 문제가 네.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양수로 입력하는 얘기예요. 양수는 그냥 부호를 붙이지 말고 입력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빼면 되겠죠? 6월 말 현재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 달 말까지죠. 그럼 이거는 그냥 자산부채 나왔으니까요. 자산부채 나올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로 가라고 했죠.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6월 달로 찍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동자산이 여기에 보이네요. 얼마? 자, 단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유동자산의 차이와 유동부채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동자산 얼마? 8077230080에서 그 다음에 유동부채와의 차니까 유동부채의 2493366600요두 개를 빼요. 빼면은 얼마 나온다? 이제 그냥 보죠. 빼면은 뭐라? 어디 갔지? 잠시만요. 찾지 못하겠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너무 쌤이 창을 좀 많이 띄워서 그래요. 그래서 자, 3번을 보시면은 빼면은요. 58386 네, 480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6번 조회 문제까지 마감을 했네요. 이제 특별회차 정상의 1급 시험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론 강의에서 풀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뵙도록 하죠.